기본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너무 집중된 일극화된 수도권에 대항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강주 전남 메가시티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극 체제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는 게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한 거고, 그리고 동시에 헌법에도 국가의 균형 발전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 집중을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고 서울로 더 편입시켜서 서울공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된 바도 없이 불쑥 던져지고 있고 공론화 과정도 개최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공약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포를 위한다면, 김포 시민을 위한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가면 그동안 가장 많이 탔던 지하철이 5호선입니다. 김포공항역에서부터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 9호선이 개통되면서 제가 9호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선이 서울에 가면 김포공항에서 국회 또는 강화문, 이 라인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김포에 계신 분들이 서울을 이용할 때 서울로 들어오는 지하철은 바로 이 9호선과 5호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연장해서 김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냐, 그들의 삶을 높여주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정작 그 부분은 현 정권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오히려 인천시장이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천시장 입장에서는 인천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방해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할 그런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의 대중을 우롱하는, 또 대중의 약간은 사기를 치는 듯한, 마치 그것만 하면 짠 신세계가 열리고 모두가 갑자기 살기 좋아지는 이런 거짓된 허황된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추진하는 위원장을 조경태 의원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경태 의원은 부산에서 사회에서 하고 있죠. 아니 부산 국회의원이 왜 그걸 맡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산이나 똑바로 하지. 물론 국회의원 전국 국가를 위해서 하니까. 그러나 이제 좀 생뚱맞죠. 그래서 다음에 사회가 아니라 김포에서 출마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변인은 토목을 전공해서 그 사람을 앉혔다는데 국민이 웃을 일이죠. 토목 전문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할 때 경기도와 서울시는 행정이 다른 구역이 다릅니다.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결체 있을 때는 정부가 강력철도를 보고 정부 지원 70%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되면 국비 지원 40%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건설하는 데 방해와 장애가 된다. 서울 기존의 서울시 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자치시로 있는 김포시하고 서울의 자치구가 되는 김포구하고 어느 것이 더 시민들, 김포에 있는 시민들에게 더 좋으냐,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더 좋냐 하면은 저는 자치시로 있는 김포시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광역 단위의 이 행정에서요, 이 광역 도는 많은 사물을 자치시에 다 위임해버립니다. 큰 간섭을 안 해요. 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많이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치 광역시는, 광역시 행정은 강력한 통제력을 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치구는 별로 큰 역할이 없습니다. 자치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서울시에 편입되면은 김포가 훨씬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이게 명확하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포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시민들이 시를 잘 만들어 달라고 뽑아줬으면 스스로 잘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시장의 역할을 방기하고 서울의 시를 헌납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산에 불경 메가시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거 파괴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정당 국민의힘당이고 국민의힘당으로 선출된 부울경의 시도지사들이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취와 분근 그리고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나 해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 모순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메가시티라는 것은요, 각자의 자치권을 철저하게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의 사물을 개발하고 정부의 위임 사물을 더 많이 가져와서 그 지역의 활력을 더 만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교통 인프라, 그죠? 통신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모든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내고 출퇴근권으로 만들어내고 한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메가시티입니다. 무조건 땅을 빼들어가서 행정구역을 빼들어가서 자기들한테 복속시키는 거, 그것이 메가시티 전략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직할시에서 광역시가 될 때 우리 김해시의 녹산, 그죠? 민흥지 녹산 가져갔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가덕도 부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덕도가 원래 창원 청담입니다. 우리 창원의 땅이었습니다. 부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내에 유일한 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장군, 원래 양산 아닙니까? 양산의 일부분이죠. 그때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가서 부산시가 그러면 그 위에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어떤 발전을 이루었느냐 볼 때 경남급 빼들어가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잘해서 그 영향이 경남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경남급도 빼들어가겠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시와 양산시를 또 자기 부산에 편입시켜서 400만이 넘는 메가시티들은 이 나쁜 사람 말이야. 에이 도둑놈이 뭐야. 조경태 정신 차려.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둑놈 심보로 경남권만 빼들어가면 부산이 잘 된다. 그따구 행정, 그따구 정치를 하려면 그만둬라. 그 얘기를 저는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취와 분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간사이 광역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경 메가시티를 하면서 연합회를 만들 때 그 규정에 강력하게 창원시장으로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이 연합에서 이 메가시티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티를 걸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라. 원래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었느냐? 간사이 메가시티 연합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주장을 해서 넣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것을 존중하면서 그 외에 공통의 것을 뽑아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큰 발전을 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수도권 일극에 대항하는 새로운 발전의 한 축,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제적으로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일극이 베이징, 텐진 경제권이나 상하이 경제권이나 광저우 경제권이나 아니면 대만 경제권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경제권, 일본에 또 여러 경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대응해서 다 비교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수도권 경제권만으로, 수도권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경의 공항과 철도, 세계적인 항만을 통해서 그 국제적인 경제력도 우리가 확보해야 돼. 비교율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도권과는 수도권이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우리 불경에만 있는 비교 우위고 상대적 우위입니다. 그걸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계적 경쟁 속에서 불경이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를 발전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가 필요한 것이지 부산이 김해를 빼들어가고 양산을 빼들어가기 위해서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세계 경쟁력 속에서 경쟁 속에서 세계적 경쟁 속에서 계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내고 패권국으로서의 나아가기 위한 강국으로서가 우리가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국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패권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패권을 다 질 수는 없지만 특정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몇 개의 패권을 확실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키워보자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세계 2위 국가인 현재의 중국, 현재 세계 3위 국가인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는 몇 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를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당당히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과 국가관과
민족애를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개로 보자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불경과 시대가 필요하고 불경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높은 부분들을 극대화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치밀한 범세계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양면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을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생각하자. 그런 거지. 경남 땅에 떨어가고 도둑놈 심보나 그죠? 땅 따먹기나 하고 땅 갈라치기나 하고 민심 갈라치기나 하는 이런 수준으로는 내만 선거에 유리한 것뿐이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는 것뿐이다. 나라에 어찌되든 갈갈이 찢어지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인기 영화만 하면 끝이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중에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정권 들었다 큰일 납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과감한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